이번에는 타이트레이션의 한번 실제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적정을 할 때요, 주로 이제 강산이나 강염기를 이제 쓴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쓰는 예를 들어 보세요. 강염기 NOH를 많이 쓰는데 또강또 KOH 연기 저 용액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용액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뷰렛에다 이 용액을 집어넣고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KOH나 NOH가 쌉니다. 싸서 이제 이걸 갖다가 또한 펠렛 형태, 하얀 펠렛 형태의 그런 알갱이로 파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순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정확히 재서 용액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이게 농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트런트의 농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넬라이트 우리가 분석 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이건 쓰긴 써야 되겠고, 그죠? 이건 농도는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1차 표준 물질 또는 1급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이 물질을 우리가 적정을 해서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쓰는 우리가 표준 물질을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 농도가 이제 부정확하냐?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가 있어요. 일단 아주 진짜 순수한 이 물질 얻기가 일단 만만치 않고요. 또 공기 중에 이제 CO2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이드록사이드랑 CO2는 너무너무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염기를 적정하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죠. 그죠? 산. 그때 쓰는 산을 우리가 뭡니까? 1차 표준 물질이고 이것은 대개는 KHP라는 물질을 써요. 포타슘, 하이드로젠, 포탈레이트라고 해서 1차 표준 물질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순도가 무진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안정해야 돼요. 그리고 분자량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재는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빛이나 뭐 그런 열 같은데 굉장히 안정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거를 흔히 쓸수 있어야 되니까 좀 값이 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물질이 여러 개가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여기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그러니까 이제 강산이나 강염기, 강염기겠죠? 강염기를 우리가 보관하는 데는 유리병은 여러분 가급적 피하십시오. 왜냐면요, 이 OH-가 실리카를 이게 이제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녹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기 볼리메트리 플라스크에 이제 이걸 담아놓고서 만들어 놓고서 그 뚜껑을 닫아보세요. 근데 잠깐이면 되는데 이거를 뭐 며칠 닫아놨다, 좀더 오래 닫아놨다 그러면요, 이 뚜껑하고 여기 그냥 캡하고 그 유리, 그 전체 이제 플라스크의 유리하고 그 사이에 OH-가 들어가면요, 이게 녹입니다. 나중에 보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하냐면은 플라스틱 통에다 보관해요. 주로 이제 폴리에틸렌 버틀에다가 이제 보관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OH-가 글래스와 반응하면은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녹아 이게 에칭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이제 실리카 SiO2를 이게 조금씩 조금씩 녹아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바틀에다가 보관합니다. 여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01 몰라 NaOH를 보일링한다. 플라스틱에서 1시간 동안. 그러면은 몰라리트가 10%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요 CO2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왜냐면 CO2를 우리가 쫓아내면은 그러면 이제 이 CO2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몰라리티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고 해서 우리가 1급 표준 물질 그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무게를 정확히 재서 일정한 부피로 만들면은 이것의 농도는 아주 정확하다고 볼수 있어요. 소수점 이하 뭐 넷째 짜리까지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죠. 여기 뭐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안정하다.
직접 저그 무게를 재서 우리가 농도를 우리가 저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그 순도가 높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NaOH, NaOH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뭐가 있느냐? 요게 보면은요, 책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KHP라는 겁니다. 포타슘, 하이드로젠, 포탈레이트, 그죠? 요거는 굉장히 이거 순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약산입니다, 약산. 이거는 보세요. 약산인데 강염기랑 반응하면 완전히 반응해서 이렇게 포탈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를 쓸 때는 일단은 105도씨에서 이렇게 말린 다음에 써라. 이게 이제 포타슘 하이드론 포탈레이트고, 이게 포뮬라 매스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데 에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HCl 자체도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를 쓸수 있어요. 되게 이제 산은 그렇지 못하는데 HCl은 그렇게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근데 만드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연습 문제 11-55 보면은 요게 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이거는 거의 이거 실험실에 이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타슘, 하이드로젠, 아이오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상당히 강산입니다. 강산. 그죠? 네. 강산이고, 이것도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벤조익 애시드도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건 언제 쓰냐면요. Non-aqueous titration 할때 이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은 용매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수용액 액상에서 반응하는데 가끔 가다가 용매를 굳이 물을 해서 뭐 물을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매가 있죠. 뭐 알코올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이게 에탄올 같은 그런 용매를 써서 타이트레이션 할때 요거를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또 이런 물질도 있어요. 약간 저뭐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름 뭐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설파믹 애시드 이런 것도 다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쓸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노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염기의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을 표준화할 때 염기가 필요하겠죠? 그때 쓰는 염기가 이겁니다. 트리스, 여기 트리스, 하이드록시 에틸, 메틸, 아미노 메테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트리스합니다. 트리스 버퍼 그때는 또는 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요것이 강산이랑 반응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게 어디가 프로토네이션 되죠? 여기 카본 여기가 이렇게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그죠? 아 카본이 아니고 여기 질소에 이제 프로톤이 달라붙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죠, 그죠? 이런 게 있고, 아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듐 카보네이트, 이거는 진짜 이건 흔한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순수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수 있다. 여기에 이제 산이 첨가되면은 반응이 이제 두 단계를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카보네이트가 이건 완전히 물에 녹으니까 카보네이트가 바이카보네이트,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더 프로톤이 들어가면은 카보닉 애시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량점이 두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pH 변화를 우리가 어느 당량점을 이용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보렉스라는 게 있어요. 보렉스 요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염기죠, 염기. 이것도 산 적정할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잠시 여기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